자, 시작할게요. 저번에 있었던 이제 그 버그부터 봅시다. 버그죠. 이런 게 버그죠. 뭐 이러다가 오히려 이게 늦게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이건 내가 만드는 게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문제는 갑자기 달리다가 이쯤은 일 텐데. 그렇지. 그러면 뒤에는 분명히 요런 현상이죠.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한테 가려졌죠.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뒤에 가려져요. 이게 아마 얘기하자면 일반적으로 렌더링에는 어떤 순서가 없을 것처럼 보여요. 렌더링에는. 렌더링이라는 건 뭐냐면 단계가 있어요. 네,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우리가 업데이트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결국엔 유니티의 시점 함수와 관련이 있는데, 업데이트. 그러면 여러 오브젝트들의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의 업데이트가 실행되는 거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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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그런데 렌더라고 하는 애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어요, 얘도. 얘기하자면 스프라이트 렌더러들 있죠. 지금 스프라이트 렌더러들이 안에서 이런 렌더를 실행하고 걔네들이 이제 각자 자기 거, 자기는 나는 어떤 이미지를 그려야 돼, 렌더. 나는 어떤 이미지를 그려야 돼, 렌더. 이런 함수가 실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여기에서도 뭐가 있는 거야? 2D일 때는 특히나 더 중요한데 순서가 있는 거야. 어떤 애는 먼저 되고 어떤 애는 나중에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인지는 일단 봅시다. 이걸 엄청나게 많이 보여드리죠, 제가. 이해를 위해서는 여기 보면 씬 렌더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 여기. 오히려 더 작아지네.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모든 스프라이트 렌더러나 그런 애들이 이제 돌아가는 거야. 그린다, 그린다, 그린다 이러고 있는데 그 그린다에 뭐가 있다는 거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보면 플레이어가 이렇게 있고, 바닥들도 있고, 배경도 있고,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걔네들 중에, 누가 먼저 그리고 누가 나중에 그리느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뭐이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녀석 안에 들어가 볼게요. 이 BS 안에는 누가 있어요? 이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있죠. 스프라이트 렌더러. 이 레이어를 바꿔볼까? BM은 이 마운 얘는 스카이고 얘는 그건데 렌더링 순서를 바꾸는 거에는 어웨이크로 바꿀게요, 이걸. 백그라운드로 왔습니다. 백그라운드. 여기에서 보면 get 컴포넌트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이렇게 있겠죠. SR 이런 식으로요. 자, 받아봤어요. 그럼 여기에 sorting order라는 게 있어요. 이게 렌더링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면 아마 레이어만 바꿔도 되는지 봅시다. 즉, 하늘이, 아니, 순서로 본다면 하늘이 가장 먼저 렌더링 되고, 그 위를 이 산이 덮는다고 생각한다는 개념으로. 그럼 누가 먼저 렌더링 돼야겠어? 하늘이 먼저 렌더링 되고, 그 위를 누가 덮는 거야? 산이 덮는 거고, 그 다음을 누가 덮는 거야? 플레이어나 그런 애들이 덮게 돼야죠. 건드린 적이 없지 않나요? 안 건드렸으니까 오히려 누가 먼저 되는지 누가 알아요?
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순서를 안 건드리면 뒤에 있는 애가 먼저 된다는 건데 누가 정했죠? 그러니까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는 먼저 있는 애가 먼저 되는 건가? 여기 순서예요? 이 안의 순서인가? 알 수가 없죠. 전알수 없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그 렌더링 순서에 대해서는 여기가 다 디폴트로 돼 있을걸요. 지금 레이어가 대부분 플레이어는 다 디폴트죠. 여기 레이어가. 그러면 이것도 알수 없는데 아마 이 레이어에 일단 첫 번째로 그냥 한번 만들어 봅시다. BS. 먼저 우리가 원하는 건 BS가 되길 원하고 그 다음이 뭐야? BM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플레이어블. 예. 네. 플레이라고 할게요. 그냥 한번 바꿔 볼게요. 얘는 BM으로 바꾸고, 얘는 BS로 바꾸고, 플레이어는 플레이어로 바꾸고, 이렇게. 아, 플레이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인은 마찬가지로 플레이로 바꿀게요. 코인이나 판자 있죠? 판자는 내가 직접 만드는구나. 걔는 뭐 봅시다. 어떻게 되나. 얘로 순서가 조정되나? 소팅 오더는 확실하거든요? 같은 거 내부에서도 소팅 오더로 렌더링 순서를 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나중에 나온다는 별로 문제가 아니고 중간쯤에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문제야. 안 사라지죠, 이제. 아, 사라진다. 자. 네, 요 현상이잖아, 요 현상. 분명히 뭐야? 얘가 앞에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 잡아야 될게 이제 소팅 오더로 한번 해보는 거죠. 이걸로도 안 되면 순서 문제가 아니겠죠. 기본적으로는 0을 넣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모든 애들은 다 0이죠. 그런데 먼저 되길 원하는 애들만 숫자를 줄이면 돼요. 마이너스 1뭐 이런 식으로. 얘는 마이너스 100에 놓고 얘는 스카이는 더 뒤에 되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2000 이렇게 넣겠습니다. 또 되나 봅시다. 계속 가봐야지 뭐. 속력을 더 빠르게 할까? 아, 아니구나. 사라져.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뒤에가 씹히는 일은 발생하지 않죠. 그죠? 레이어가 순서에 관련돼 있진 않았네요. 그냥 요걸 해주면 지금 일반적으로 누가 먼저 그려지고 있는 거야? 하늘이 먼저 무조건 그려지는 거야, 하늘이. 그러면 왜 중간쯤에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죠, 문제는. 그거는 아까 지금 용배군이 말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얘기하자면, 중간쯤에 아마 얘와 얘 깊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그려질 때 있죠? 얘네들이 그려질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2D 렌더링을 할 때는, 렌더링 순서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렌더링 순서가 중요해지냐?
뭐 산이라고 할게요. 산. 지금 느낌이 이렇죠. 하늘은 이런 느낌이죠. 산은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먼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이 먼저 그려지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 산이 먼저 그려졌어. 그 위에 하늘이 그려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덮어버리죠. 그러면 나는 원하는 게 뭐야? 항상 언제나 그 누구보다 뭐가 먼저 그려져야 돼? 하늘이 먼저 그려지고 그 위를 누가 덮는 거야? 얘가 덮는 거야.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Z 값이 뒤에 있는 쪽 있죠, 더. 사실 단순히 Z 값이라고 할순 없어요. 그런데 그 순서가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키죠. 오류라고 말하긴 그렇지. 그냥 연산을 할 뿐이니까 얘네들은. 오류라고 말하기는 그래요, 이건. 바라보는 시점이나 위치에 따라서 있는데, 일반적으로 2D 게임에서는 명확하게 순서가 있죠, 대부분. 배경 먼저 그리고, 뭐 먼저 그리고, 뭐 먼저 그리고, 뭐 그리고, 뭐 그리자. 식의 순서가 있어. 그걸 설정해 주는 게요 녀석입니다. 네. 웬만한 아니 이 기능은 기억해 놓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카메라를 여러 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카메라를 여러 개 쓰는 방법. 카메라를 여러 개 쓰는 방법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아,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보여. 드리는 게 낫겠네요. 아, 자,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야. 아, 이거는 예로 보여드려야겠네요. 이건 너무 약간 개념이 좀 복잡하거든요. 카메라를 하나 만들고 얘를 플레이어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죠? 지금 갑자기 하늘만 나오죠? 얘 때문이에요. 얘 지우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 대신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기 보면 어딨니? 여기 뎁스 온리가 있어요. 뎁스 온리.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이것만 보이는데 카메라가 두 개일 때는 얘는 이걸로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 있는 것 같은데 0.5, 0.5. 또 다른 카메라가 여길 또 보고 있는 거야.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은 뭐냐? 배경만 그리는 카메라와 뭐야? 플레이어와 그런 애들을 보는 카메라를 분리해서 똑같이 이동하게 하는 거야, 지금 상황에선. 그리고 나서 카메라들 간의 순서를 바꾸는 거야, 카메라들 간에. 이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카메라들 간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너무 복잡하잖아. 카메라를 여러 개 만들고 어떤 카메라는 뭐만 보는 거야? 하늘만 보고 어떤 카메라는 뭐만 봐요? 산만 보고 어떤 카메라는 뭐야? 플레이어와 판자들만 보게 만든 다음 걔네들 간의 순서를 정렬해서 어떤 애들이 무조건 먼저 그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지금 상황에선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요 녀석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로써 아까 중간쯤에 이 소팅 오더를 한번 다시 원래 상태로 바꿔볼게요. 마운틴을 오히려 마이너스 3000으로 두는 거야. 마운틴이 먼저 그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2D 화면에서. 마운틴이 아예 안 보이죠? 왜? 마운틴이 3000번째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그림보다 먼저 그려지고. 아니, 하늘보다. 그 다음에 하늘이 마운틴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덮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을 겪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D 물체는 대부분 이 2D 스프라이트 렌더러에서만 나오는 문제일 거예요. 이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오더를 정해주지 않으면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 뭐 순서 정렬을 해주는지 유니티가 얘기를 해주자면, 그럼 그 순서 정렬의 규칙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아마 그 순서 정렬은 아마 거리에 따라서 정렬이 될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그 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적인 3D 화면에서 우리는 결국 판자를 하는 거죠. 판자로 하는 거죠. 하늘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늘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하늘이 어디에 있어? 무조건 뒤에 있죠. 하늘이. 오, 어떻게 하늘이 거기에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 아니야. 근데 위에 쪽에서 바라본다고 했을 때 이런 느낌이죠. 산이 이렇게 있고, 산이 이렇게 있죠. 산들이. 이걸 산이라고 할게요. 얘. 얘 산이야. 근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지. 본다면 이런 거야. 신에서 본다면. 플레이어로 갑시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카메라 기준으로 해서. 카메라가 이렇게 본다면 보세요. 이런 기준이죠. 이런 기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위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죠. 완전히 직교투형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 거야. 어, 그런데 그래도 카메라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죠. 어, 선생님, 그래도 얘가 더 뒤에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앞으로, 앞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게 되면서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여기에, 여기와 여기에 요 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 거리. 어떤 거리야? 여기 있다. 요 거리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뭐야?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그려져? 가장 멀리 있는 애가 먼저 그려질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죠? 얘가 더 멀잖아. 그런데 그럼 카메라가 앞으로 계속 이동하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사실은 이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 중심에 대고 요 거리지. 그럼 여기 중심에 대고 요 거리죠. 자, 누가 더 짧아졌죠? 얘가 더 짧아졌죠. 그러면 이 순서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중간쯤부터. 그런데 애초에 그걸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거야? 이 거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막아버리고 싶은 거야. 이 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것도 됐고, 이제 남은 건 아마 요거죠. 바닥. 뭔가 제가 컴퓨터를 어제 게임하다가 한 지금 80시간째 안 껐을걸요? 아, 게임도 하고 코딩도 하고 뭐도 하고 작업도 하고 그러다가 80시간. 여러분들 그 경고 보신 적 있나요?
뭐냐면 요즘 제가 하는 게임에서 자꾸 12시간 동안 계속 게임을 하시면 건강에 무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24시간까지 봤거든요, 제가. 내 건강을 이렇게 신경 써주는 사람은 게임밖에 없어. 자, 이제 바닥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바닥을. 뭔가 좀 그래픽적인 이 빨간색은 좀 아니잖아. 네. 그러면 이제 뭔가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얘기는 초반에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런 더미 이미지를 써서 많이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기능들을 빨리. 왜? 이 그림들은 보면 알겠지만 얘가 그냥 파란색에 내가 만든 요런 이미지라도 괜찮았겠죠, 사실. 그림만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바꾸면 돼. 이런 걸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림 저장해가지고, 이런 네모 이미지요. 그냥 깔아놓고, 얜 배경이다! 자기 체면 걸면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뭐만 바꾸면 되는 거야, 사실. 버튼들이든 뭐든. 이미지만 바꾸면 되는 일이에요. 네. 지금 자기가 당장 그림을 준비할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빨리 기능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버그를 많이 가꾸라는 거예요, 버그. 실력이 느는 방법은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버그, 버그. 버그를 겪었는데 그걸 해결했어. 난한 단계 발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기술을 익히거나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디버깅을 걸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할게요. 뭔가 터졌잖아. 근데 보여드렸나요? 제가 C샵 할 때는 로그 보여드리고 중간에 정지시키는 것도 보여드렸나요? 유니티에서? 그러면 좀더 자세히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바닥 바꾸게 되면 여기에서 뭘더 만들어야 되나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은. 여기서 뭘더 만들어야지? 뭐 만들어야 될 컨텐츠는 굉장히 많죠. HP를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몬스터를 한 마리씩 놔. 그러면 걔를 때려잡으면 뭐야? 횡스크롤 러닝 RPG네. 중간에 무기를 바꾸게 되거나 뭐 인벤토리가 있거나 이러면. 아니면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달리다가 뭐야?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횡스크롤만이 아니게 할 수도 있어. 그런 컨텐츠는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고. 중요한 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들다가 항상 뭐가 생겨? 터지고, 안 되고, 뭔가 이상하고,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럴 때 대부분의 경우 요걸로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소팅 오더 했는데 막 이런 거야. 내가 이 안에서 막 이렇게 해놨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사실 다 0이죠. 다시 버그가 생기겠죠. 아마 기본적으로는 0일 거예요. 이건 어거지긴 한데, 소팅 오더는 그럼 다 0이 됐죠. 그럼 중간에 갑자기 끊어지네. 안 보이는 애 생길걸?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현상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건 뭘까? 소팅 오더가 얼만지 확인해야죠. 로그를 찍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서 확인한다고 했을 때 F4를 눌러요. 이거 보여드렸나요? 기억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하니까. 실행하고, 아, 걸렸구나. 이렇게 걸리게 된다, 이거죠. 그럼 대박. M is next는 뭐예요? 펄스. 얘는 뭐야? F4를 눌러서 요게 요 상황이 돼야 됩니다, 요게. 이거 한번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한번더 강조하는 건 자기가 안 된다면 내가 없을 때 제가 있다면 그냥 이건 이게 안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수 있죠. 대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겪을. 혼자서 할 때는 어떻게 알아내야 되느냐 이거야. 값의 확인밖에 없어요. 항상 C샵 그거 할 때부터 알려드리지만
값의 확인만이 디버깅의 거의 한 80-90%예요. 왜 안 되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건 말이 안 돼. 값을 모두 다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맨 처음에서부터 있죠. 결국 결론적으로 디버깅이란 이거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이건데 능숙한 프로그래머들은 뭐야? 이미 값이 얼마일 거라는 걸 머릿속에 알고 있고 아니면 이미 어떤 값이 잘못됐을 거다라는 게 이미 머릿속에 있어. 그래서 값을 확인해도 일일이 다 하나하나 확인 안 할 뿐이지 결국엔 그 사람들도 값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범위를 빨리 좁히는 것 뿐이에요. 빨리 좁힌다 뭐야? 렌더링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해서 일일이 여기에서 F10 이러면서 확인하진 않죠. 이렇게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냥 아 소팅 오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여기에 그 대신 값을 확인하죠. 그래도 이렇게 걸어놔요 보통. 근데 별로 C샵에서는 안 좋은 방법인 게 C샵에서는 이게 되질 않아요. 뭐가 안 되냐면 다른 언어들은 이래도 상관이 없거든요. C샵은 이건 뭐야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받아놔요. 요렇게 해서 확인해봐요 대부분. 얼마지? 이러면서. 그리고 F5 걸어놓고 뭐하는 거야? 소팅 오더가 0이면 안 되는데 이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나서 일로 와. 아이고 걸렸네. 0이네? 잘못됐다. 어디서 0이 되지를 찾아요. 그 다음부턴. 근데 결국에는 뭐래? 여기서 F9를 걸어서 어떤 값이 얼마인가를 확인하죠. 점프가 났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 내가 왜 이랬지? 이러면서 지운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점프를 뛰지 않아. 뭐가 잘못된 걸까요? 힘을 적게 주나? 그럼 힘으로 찾아가죠. 대부분. 아니면 힘값을 바꾸죠. 코인이 왜 안 나오지? 만들다가 내가 생성을 안 했나?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돼요. 머릿속에 생각되는 게 2점. 위치를 만들었지만 위치가 잘못됐나? Z값이 너무 깊으면 하늘에 가려질 거 아니야 얘네들도.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잡아나가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디버깅이 정말 중요하다. 그 대신 노가다 작업이죠. 노가다예요. 노가다. 일일이 값을 확인한다는 건 노가다죠. 소위 말하는 뭐 막노동 느낌? 얜 잘됐나? 확인. 쟤 잘됐나? 확인. 끝. 프로그래밍은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기능을 만들어서 버그가 터져? 버그를 잡으러 가. 버그를 잡으러 갈 때 내가 여태까지 친 거 안에 있을 거니까 그 안에서 다 걸어보고 없으면 이제 더 고생하는 거지. 왜? 내가 이 코드를 칩으로 해서 어떤 코드가 잘못되게 된 거야. 내가 지금 당장 치지 않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을 할지 이 다음은 이걸 하고 합시다. 아마 30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땅을 바꿔봅시다. 땅의 형식은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할 거예요. 일단 이미지가 더 필요하죠. 그걸로 해도 상관없겠죠? 뭐냐면 메이플이요. 맞나? 마플? 여깄다. 에? 메이플 스토리 DS 아닌데? PC의 M쪽으로 있겠지.
광고 정말 엄청 때린다, 이 사이트. 아닌가? 광고 아닌가? 이게 뭐지? 광고 맞죠? 사실 어떤 이미지든 별로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사이드로 세 개인 이미지.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있고 정가운데가 있는 이미지면 돼요. 메이플 스토리면 아마 제가 좀 편집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있지 않나? 메이플 스토리? 중간쯤에 있을 거. 자, 번역돼 있어, 왜. 메이플 스토리 2가 있네? 이 중에서 가장 평범한 맵을, 제발 그만 좀. 노. 노. 아마 산 쪽이겠죠, 산. 야. 내려가자. 예. 저장.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을게요. 좀 편집할 거예요. 파일 열기 바탕화면이었죠? 뭐였지 이름이? 있을 텐데. 바탕화면에 저장하지 않았나요, 내가? 에이, 다시 저장해. 껐구나. 슬프다. 다 내려봐. 그래, 여기 있네. 여기에서 아무 땅이나 하나 고르고. 저는 그냥 대충 보이는데, 아마. 500에 한500 정도로 만들게요. 이렇게 하고 이게 아마 왼쪽 면일 거야, 이게. 해서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요런 느낌이죠. 여기에서 절반쯤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위쪽에 아무 땅이나. 요렇게 되겠네. 한칸 내려야 되나? 네, 이렇게. 반대쪽 땅이겠죠?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 안 할래.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래쪽 땅. 대충 맞춰봐. 여기겠죠, 이게? 이게 여기. 대충 절반쯤 해도 될것 같은데? 반대쪽이겠죠? 된 건가? 레이어 순서를 맨 아래. 여기서도 레이어 순서가 있네.
올리면 보이죠? 자, 이걸 어떻게 하나로 합쳐요? 레이어 병합. 하나가 됐어. 그러면 여기와 좌우 있죠? 아니다, 얘를 저장해도 되겠다. 그냥 이걸 저장해요. W, 반전 선택, 이미지, 자르기, 그리고 배경 날려버리고, 요런 이미지가 됐죠? 요 상태에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 PNG로, 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포토샵 강의가 아닌데, 이거.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아, 이미지니까, 뭐, 코인이랑 같이 놓죠. 이렇게 정해놔. 자, 그리고 얘를, 싱글 스프라이트겠죠, 얘는? 싱글? 아니면, 오브젝트 3개로 해서 만들 거고, 어떻게 되나 봅시다. 플레이어 어플리하고 누구야? 기본판이 얘인가? 아, 스타트 판자. 얘 이미지를 뭐로 바꿔보는 거예요? 얘로 이렇게 바꿔봐. 이렇게 되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야. 이런 문제점. 이미지가 뭐야? 억지로 늘어난 게 되는 거죠. 왜이 판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니까요. 요렇게 하나인 애잖아. 이거를 이제 바꾸려면 얘를 좀 편집해야 돼. 싱글인 상태죠. 요거 하나가 이 이미지니까 이게 쭉 늘어난 거야. 그냥 두 배로. 커스텀 아웃라인?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했지, 내가? 스프라이트 에디터. 이건데, 아니, 근데, 얘, 왜, 이렇게 겹쳐있니? 좀 늘리면, 얘를 늘릴 수가 없네요. 버그인가? 이거 자, 나너좀 바꾸고 싶은데. 자, 뭔가 버그겠죠? 멀티로 바꿔볼게요. 멀티로 바꾸고 어플리. 내가 이렇게 일일이 해서 아하하 제발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안 되는데 이게 그러면 될까요? 껐다 켠다 해보죠. 아,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유니티나 그런 애들도 버그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저런 저것도 버그면 버그라고 봐야죠. 아니면 내 컴퓨터의 세팅이나 그런 게 이상한 거겠죠, 뭐. 네. 제 컴퓨터의 세팅이 이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지각색의 이상한 현상들이 터지는데 학생들 컴퓨터마다. 저도 오늘 하나 겪었네요. 전왜 이렇게 나올까요? 막 물어봤겠죠, 선생님한테. 그럼 선생님이 알 리가 있나? 선생님이 유니티를 만들질 않았잖아. 유니티 만든 사람들이 알겠지, 그건. 왜 저렇게 나오는진. 마치 이제 포크레인 기사한테 포크레인이 왜, 포크레인 산 모양이 왜 저렇게 생겼을까요? 하고 물어보,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겠죠. 자.
이거를 뭐 여기에서 고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감으로 치면 아래 살짝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아래 살짝 튀어나오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탭탭 누르다 보면 여기 여기 걸렸어. 응. 아 이거 왜? 아 뭐가 잘못됐지 또? 여기 패키지 에디터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방법은 많죠. 이러면 수단과 방법 아니면 이 전은 정상일 거거든요. 다른 곳에서 이 아니 이 전 버전에서 스프라이트를 편집한 다음에 여기로 다시 들고 오는 거야. 그 메타 파일과 함께. 그럴까? 그래 보자. 어 무슨 얘기냐. 추가로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새로 생성할 때 버전을 뭐야? 옛날 버전으로 만드는 거야. 얘는 더미 프로젝트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생성해. 그리고 이 펜을 거기로 가져가서 편집한 다음 아 그러면 이것도 나쁘지 않네. 왜냐하면 메타 파일이 뭔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니티에서 메타 파일이라는 게 어떤 녀석인지. 여기 있는 얘예요. 네. 펴지고 있나? 네. 옛날 버전 유니티예요, 이건. 여기 화면 모양부터 좀 다를 거예요. 그 대신 스프라이트 에디터는 정상이겠지,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방법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얘를 멀티 스프라이트로 해서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줄인 다음에요. 여기 있죠? 여기는 또 다른 스프라이트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서 만들 때 판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거야? 오른쪽 끝 오브젝트 하나, 왼쪽 끝 오브젝트 하나, 그리고 얘를 여러 개 다다다다다 붙인 오브젝트들로 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안 할래. 아니, 학생들한테 별로 그걸 기능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죠. 유니티에서 이런, 내가 이런 사정이라는 걸, 즉, 이렇게 폼은 돌리면서 오브젝트 배치하는 건 또, 일단 첫 번째로 오브젝트 개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겠죠. 판자 하나에 몇 개가 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여기 왼쪽 끝에 되겠다는 느낌은 들죠? 왼쪽 끝, 오른쪽 끝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판자를 하나 구성하겠다는 건데, 네. 얜 또 왜? 네. 레이아웃. 뭔가 가지가지 한다는 느낌이 들지 왜? 자 여기에다가 원콜로 여기 있는 얘를 쟤는 정상인지 봅시다. 저 언인스톨하고 다시 하면 되나? 그건 뭐 다음에 보죠. 얘를 여기로 가져와. 그냥 아무데나 상관없어. 패키지만 아니면 돼요. 붙여. 자 그럼 여기 얘 이렇게 되죠. 똑같아요. 여기서 옛날 버전이지만 기능이 크게 달라질 일은 없어요. 웬만하면 이거 스프라이트 앤 2D 하고 싱글로 한 다음에 스프라이트 에디터로 이렇게 켜요. 어 봐봐 이래야 돼. 어 자 그러면 여기 보더 보이세요? 보더? 이걸 아마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 보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보더를 좌우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여기까지인가? 얘가? 아마 선이 겹치는 부분이니까 뭐 대충 잡아놓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아닌데 뭐 이거 볼게요. 30, 30으로 잡아놔 볼게요.
요런 식으로 보더에 L과 R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피벗은 센터하고 어플리한 다음 얘를 끌고 와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얘의 스케일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보이죠. 근데 여기 모드를 클램프가 아니라 미러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기 완 모드 이거를 다시 들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했지? 아, 여기 드로우 모드를, 아, 요거 한 다음에 일단 드로우 모드를 슬라이스 아니고 심플 아니고 타일드 있죠? 이 타일드로 바꿔서 한번 늘려볼게요. 똑같잖아. 이거니? 아니네. 그냥 저걸로 만들어야 돼? 스프라이트 타일링 마이트 어플리는 스프라이트 제네레이트 풀 렉트 스프라이트 모드 폴리곤 모드. 잠깐만요. 요 기능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 지금 이거 보더 넣었다고 이러는 건가? 다시 꺼. 너 해결됐니? 안 됐네. 왜 안 됐지? 밀어라 그런가? 아니고 리스펙트 아니고 아 됐. 네? 네, 늘려봐야죠. 요 상태에서 안 되는군. 아무것도 안 돼. 해봤자구나. 미러 한 다음에 어플리를 해야지. 의미 없고. 여기서 설정이 있었는데. 죄송. 싱글로 해서 안 되는 건가? 단순히? 이게 UI일 때는 이상 없이 되는데, 스프라이트 에디터에서는 안 지원하는군요. 어쩔 수 없다. 뭐야? 직접 만들어 볼까요? 원하는 건 이걸 세 개로 자르는 거잖아, 결국. 아, UI는 아직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UI에서는 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네요. 보더를 넣는 거 정도론. 슬라이스도 안 되고. 이 기능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었는데 되질 않아. 왜 안 되지? 메테리얼을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보니까 2D를 오랜만에 보니까 이거 모르겠어. 좋아, 오케이. 직접 만들자. 자, 이런 애가 있어. 여기에 뭐예요? 얘를 멀티 스프라이트로 바꾸고요. 왼쪽과 오른쪽 끝이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두 개가 더 필요하죠. 여기와 뭐야? 여기 어플리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는 몇 개짜리야? 판 0, 1, 2 이렇게 돼 있는 애예요. 이거 하면 아마, 자, 여기 어떻게 만들지는 대략 이제 보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걸 해야 됩니까? 라는 느낌인데, 얘는 이제 끌어다 놓읍시다. 0번 넣어주고 이렇게. 여기에 이거에서 옆에다 붙여주고, 하나 더 만들어서 뭐야? 여기에다 붙여주는 거죠.
왜 다들 웃고 있죠? 아, 2번 안 쓰고. 네? 2번은 안 쓰고. 2번이라뇨? 아, 2번. 얘 2번이어야 되는구나, 죄송. 아이고. 자. 얘네요, 이렇게.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된 다음, 이 이미지만 잘 정렬 하면 되겠죠? 어딨니, 맨 끝에? 아, 여기 있다. 이렇게 붙여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느낌으로. 이걸 다음 시간에 해보고, 이거 하면 아마 마무리 될 것 같네요. 이 프로젝트는. 네. 10분간 휴식하고 진행해 볼게요. 아이씨, 잠깐만요. 이미지. 자, 그럼 이런 이미지가 있어. 이 기능을 원하는 건데, 나는. 아니다, 아니다, 하지 말자.